저희가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용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모두경 김승범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뭐냐면 위법의 본질론과 불법의 본질론의 견해드립이 있는데 불법의 본질론이 타당하다. 가슴 아프죠. 두 번째 설명이 구성요건의 동태적 평가입니다. 순식간에 동태됩니다. 무슨 뜻이 못 알아듣겠죠?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알아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 제일 죽여야지 결의해요. 그리고 가서 도끼를 삽니다. 그리고 찍어요. 그리고 애가 사망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행위고 결과예요? 사망한 게 결과고, 그 앞에 있는 게 행위입니다. 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살인죄가 왜 나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법의 본질론이에요. 야, 행동이 나쁘지. 법에서 하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그 행동으로 나간, 난그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행위 반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럼 결과. 결과. 나는 이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결과 반가치.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행동과 결과 두 개가 다 나빠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행위 반가치를 다른 말로 뭐냐면 행동이 나쁘다 해서 인적 불법론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적 불법론. 참 어렵죠? 인적 불법론에다가 우리나라는 결과 반가치를 같이 고려해라.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럼 말을 만들어 볼게요. 행위 반가치를 다른 말로 뭐란다? 인적 불법론. 거기다가 결과 반가치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렇게 부릅니다. 즉,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인죄를 시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결의, 그 다음에 예비, 실행의 착수, 기수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시간 단계로 판단한 거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뭐란다? 구성 요건의 동태적 평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법을 공부할 때 결과와 행위 두 개를 다 고려해야 돼요. 그게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입니다. 자, 그럼 결과 반가치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행위 반가치가 뭐라고요? 행위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 어려운 단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